순천을 대표하는 두 남자가 함께라니 든든한 거려. 출발해 봅시다. 운영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가을 명소를 소개해 주신다는데요. 첫 번째 가을 명소, 노을이 아름다운 노을 정원입니다. 복합화. 우와. 야, 오, 많이 폈네. 많이 폈지. 이게 뭐 민들레인가요? 민들레 아니에요. 이것도 국화 종류 하는데 엄청 색나라 가을 꽃이 이제 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평지에 피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멋있는데 커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꽃은 가을이 색깔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네요. 네. 아름다워요. 네. 네. 저기 보이는 게 애기 궁뎅이. 고엽나무에 이게 감나무, 이 야생 감나무거든 저게. 곳곳을 충족도 깨고 계시네요. 이제 우리가 150년 넘게 된 거예요. 제가 가드를 저 사이를 이렇게 이쪽으로 치는 거. 제대로 낭만을 느끼고 싶다면 노을질 무렵에 찾아야 한답니다. 하지만 여기는 땅에서도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의 우리나라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10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예, 순천만은 너무 멋있고 저기도 멋있고요. 이렇게 흐트러지게 불이 타오르듯이 이렇게 심어진 이 국화밭이 많지만 우리 억만송이에요. 일옥송이에요. 정원 곳곳에 심어져 있는 국화, 억만송이를 찾아보는 것도 정원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모노리 타고 오면서 이거 풍차 돌아가는 거 보고 네. 색감이 제일 기대됐던 거. 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어디죠? 여기군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어디죠? 네덜란드. 이거 위에서 드론에서 보면은 네. 이 형태가 튤립만 예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을이 지났는데 가을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12개의 세계 테마 정원 중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정원. 이국적인 풍경을 담느라 바쁜 사람들. 여러분, 여기 재성 씨 왔어요. 소녀감성, 소녀감성. 근데 여기 유난히 사진 찍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니, 보기가 좋잖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죠? 네. 고등학생 어디 고등학교에서 왔어요? 매상 고등학교에서 왔어요? 이렇게 우연히.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아니, 나는 또 얘기하라고 하시고. 친구입니까? 세 분? 네. 아, 그래요? 네. 여기 거주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 오셨어요? 네. 부산 사투리 고치기 엄청 힘든데 부산 사투리 안 쓰시나요? 아, 저 부산 살고 있어요. 아,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 부산 사투리야. 세 분 다? 아니요. 그럼 어디? 부산 아니요. 부산, 부산. 순천. 아, 도맹이시구나. 네, 계속 놀러 왔습니다, 얘 보러. 아, 여기 친구들 고향으로 왔군요. 네, 네. 돌아가면서 네. 부산도 갔다가 부산도 아직 부산 안 갔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여름에는 부산에 와서.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날 다 쏘는 겁니까? 아니죠. 17번. 이런 것도 확실하네요. 가이드만 해주시는. 확실히 정해야죠. 순천 토박이도 인정한 네덜란드 정원. 봄에는 튤립을 심었던 자리에 지금은 튤립 모양으로 심었습니다. 그렇게 만지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일렬로 심은 게 일렬로 나는 건지 네. 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그냥 심어진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해주는 것은 여기에 있는 토양을 좋게 해주고 물 빠짐을 좋게 해주고 네. 이런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저렇게 색깔을 내는 것은 자기. 아. 관람객들 발길 사로잡는 것도 단연 랜드마크인 풍차와 국화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풍차가 있어서 아 여기가 네덜란드 정원 모양이구나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꽃보다 또 우리 마누라가 더 이뻐서. 신으십시오. 신으시고. 남학신 신으세요. 형님도 신으십시오. 저 에스코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한번 찍어드릴게요. 사랑과 네. 낭만이 가득한 네덜란드 정원이었습니다. 개울이요, 개울. 이게 도이지에 살다 보면 이 개울의 물소리는 이렇게 잊어버리거든요. 야, 그거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조심해서 이런 개울이 있잖아요. 치고 놀고. 근데 이런 거 딱 보니까 막 가슴이 트이네요. 이사장이 원래 이제 정원만을 준비하면서 저걸 새롭게 저렇게 실수로 마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무 지장이 없지. 이게 도시의 어린 시절의 그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서 진짜 그물만 사라지는 게 저는 제일 가장 서운하거든요. 친구 집에서 사는 거. 집으로 가면서 안 가고 가방 여기다 놓고 입은 옷 그대로 물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그런 거 사라져서 너무 서운했거든요. 화면으로 봐도 힐링이 돼요. 우리 도시에서는 이런 숲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숲하고 가까운 데가 이렇게 좋은 정원이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큰 보람이잖아요. 사실은 순천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주 찾게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 장소. 너무 행복해요. 정말 계절을 느끼면서 꽃과 자연과 하늘, 특히 저는 하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변화하는 하늘 색깔 너무 이뻐요. 이 꽃과 어우러진 정원이. 순천에 한번 놀러오세요. 건강과 힐링을 찾아가세요. 힐링하십시오.